고양시가 코로나19가 급속도로 전파됨에 따라 아이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영유아 긴급 돌봄센터 문을 열었습니다. 보도에 권용찬 기자입니다. 고양시 일산동구 식사동에 새로 마련된 보육시설을 찾은 이재준 고양시장과 관계자들이 시설 내부를 둘러보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의 가파른 확산세 염려가 매우 큰 가운데 고양시는 0세에서 5세까지의 영유아들을 위한 영유아 긴급 돌봄센터에 문을 열었습니다. 오미크론이 너무나 폭증하고 있어서 이러한 사태가 조만간에는 어디도 예의 없이 적용될 거다 그랬을 때 우리 고양시의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서 이런 긴급 돌봄센터를 만들었고 추진한 지 일주일 만에 이렇게 시설을 완비하게 돼서 기쁩니다. 코로나19 확진 폭증세가 아이들에게도 예외가 아닌 상황에서 이번 긴급돌봄센터의 개소로 일일 최대 30명의 영유아들을 안심하고 맡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맞벌이를 하는 부모님들 같은 경우에 직장에 나가셔야 하기 때문에 아이들을 돌보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휴가를 내기도 어렵고 하는 그 마음조림을 고양시가 이번에 긴급돌봄센터라는 곳을 만들어서 지원하게 됐습니다. 민관이 함께 머리를 맞댄 결정이 불과 일주일여 만에 민생현장에서 동시적으로 구현된 신속행정의 결과입니다. 코로나19가 계속 확산기로 있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즉시 그 시에서 감청으로 긴급돌봄센터를 건립하게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우리 건강한 어린이가 성장할 수 있도록 환경 조성에 열심히 하겠습니다. 어린이집 원장님들이나 또 고양시에서 어떻게 할까에 대한 논의를 하다가 긴급돌봄센터에 의견이 와서 이렇게 진행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민간과 공공이 협치로 이루어지는 정말 좋은 긴급돌봄센터가 되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드라이빙 스루 K-방역 등 위기관리 능력으로 세계 언론의 주목을 받아온 고양시가 이번에도 맞벌이 부모와 지역사회 안전방역을 위해 선제적으로 발빠르게 대응했다는 평가입니다. 시민분들께서 맞벌이를 하더라도 아이를 맡겨놓은 문제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도록 이렇게 긴급 돌봄센터를 고양시로 마련했으니만큼 많은 분들이 직장이든 어린이집이든 안심하시고 고양시에는 이렇게 이용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고양시 영유아 긴급돌봄센터 환영합니다. 복지TV 경기방송 권용찬입니다.